안녕하세요. 턱스캐츠 TV의 턱시도 고양이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하는 라이트 메탈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트 메탈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은 핑크, 그리고 붉은색 계열, 그리고 은색, 그리고 파란색 정도가 되겠습니다. 메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메탈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제가 집 앞에서 사용하는 낮은 그램수의 메탈입니다. 뒤쪽에는 트래블 훅이 박혀 있어서 높은 바이트 확률을 보장해 준답니다. 고기들의 활성도가 조금 낮거나, 그리고 작은 고기들을 대상으로 정했을 때 사용하는 메탈입니다. 7g, 5g, 3g으로 아주 작은 소형 메탈입니다. 어시스트 훅이 달려있는 메탈입니다. 이 메탈은 제가 처음 가본 장소나 탐색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한답니다. 탐색 도중 쇼파이트가 있을 경우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운용할 때 사용하는 앞쪽과 뒤쪽에 어시스트 훅이 달려있는 형태의 메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메탈들을 제가 라이트 메탈 게임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탈입니다. 제가 전갱이를 대상어종으로 정했을 때의 운용 방법입니다. 최대한 멀리 캐스팅 후 전갱이들의 수심층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갱이들의 수심층이 상층에서 1.5m면 그 수심층만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숏바이트가 들어온다면 이 수심층을 기억해 두신 뒤 이쪽 수심층만 최대한 많이 공략하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What are you? 하지만 전갱이들은 활동 수심층을 자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 수심층을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은색의 14g 정도 되는 메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자주 사용하는 메탈입니다. Big size. 물의 바닥에서 활동하는 고기를 잡을 때 제가 쓰는 운용 방법입니다. 최대한 원하는 포인트까지 캐스팅을 하신 뒤 채비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바닥을 찍어야 합니다. 바닥층에서 최대한 30cm에서 1m 사이로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굿 사이즈. 이야, 크다.
간증이인데 그거는. 진짜 예쁘다.